이형 뭐죠? 오? 아! 킹스맨이었어? 나는? 아, 급하! 아, 메이크 잇. 난. 아니, 이게 왜 미방이지? 와, 아~ 진짜 오늘 위해서 쟁여둔 거네요. 이야! 또 저희가 또. 이야. 네, 명장면을 한번 또 네. 재해석해봤는데 네, 재연출해봤는데 네, 이거 하려고 이거 수트 이거 우리 싸우라고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아, 그래? 이제 실제 내부인데 여기서 그 세트장에 많은 영감을 좀 얻었다고 해요. 아이디어를 네. 얻어와서 이제 지으신 거죠? 네. 아, 이곳은 아~ 아니고 여기를 모티브로 아~ 만들었다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이제 펍이 아닌가. 네, 확실히 저는 외관은 좀 기억나는 네네네. 것 같아요. 이 까만 그 벽. 맞아, 맞아, 그쵸? 맞아. 아, 그렇네, 그렇네. 그래. 외부는 똑같네. 어, 가보고 싶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한번 저희가 또 맛을 봐야죠. 아, 그럴까요? 네, 가시죠. 아, 가시죠. 뭐 영국스럽네요. 우리가 또 이제 음식을 먹어봐야죠. 네네. 오, 음식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We have the Kingsman Burger. Oh, Kingsman Burger. Kingsman Burger. And the Bistro Burger. Ah, Bistro Burger. 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겠어? 야, 맛있겠다. 아, 킹스맨 버거가 팔아!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주준이는 군대리아 먹고 싶을 텐데. 아유. 술을 안 좋아하지만 저렇게 세트를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한 잔 또 시원하게 맥주를 한 모금 먹고 치우면서 아, 영국 맥주.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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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씁쓸 씁쓸. 어? 오. 아, 어? 왜요, 왜요? 탄산이 거의 없는데요? 맥주가 탄산이 네. 거의 없다고요? 왜냐하면 또 알아봤지만 네. 여기 분들은 약간 물처럼 드신대요, 맥주를. 이제 맥주를 자주 먹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탄산도 적고 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흑맥주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색만 약간 다른 거 네. 결명자차 같은 거죠. 네. 에이, 결명자차. 결명자차는 너무하지 않나요? 술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오, 부드럽죠. 오, 되게 부드럽다. 맛있네. 킹스맨 버거를 한번. 킹스맨 빨리 버거 먹어. 그리고 그 소스는 이제 그 이 감자튀김에 뿌려 먹든지 찍어 먹든지 찍먹 아니면 부먹. 커리 소스야? 맛있겠다. 카레 소스를 좀. 저는 찍먹을 찍먹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커리 냄새가 나요? 어? 그 3분? 그런데요? 세 분? 네.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진출한 것 같은데?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킹스맨 버거부터. 네. 킹스맨 버거. 이 가게에 영화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살짝 부어서 야, 야.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소스. 카레는 뭐? 맛있어요? 스테이크 버거 있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데 되게 좀 뭔가 영국스럽게 단정한 맛이네요. 저게 뭔데 저렇게 맛있어 보이냐. 닭가슴살이 들어간 네. 버거. 아, 그리고 놀란 게 지금 치즈가 보통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막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무슨 치즈죠? 이거 뭔지 알죠? 되게 독특하네. 아, 그 이렇게 아, 저기... 다 저걸로요? 우와! 어떨까? 치즈가 근데 되게 부드러. 이 위에 야채랑 너무 잘 어울려. 치즈는 엄청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저 브리치즈도 진짜 아끼지 않았다 그냥. 옆으로 다 삐져 나와 있네. 프랜차이즈 집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햄버거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너무 맛있네. 어, 너무 맛있네.
퀄리티가 아주 그냥 실합니다. 아주 실하고.